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통 가정의 상비약이었던 박쥐나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입모양이 박쥐를 닮았다고 박쥐나무, 남방 셔츠 깃을 닮았다고 남방잎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잎이 맛과 향이 좋아서 쌈과 무침, 장아찌로 담가서 즐깁니다. 뿌리와 열매는 당금주 또는 달여서 약으로 쓰입니다. 마취 성분을 갖고 있어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두통,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요통, 편두통, 타박상 치료에 사용됩니다. 또한 어혈을 없애고 경락을 통하게 하여 중풍 치료, 골절, 상처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꽃과 잎이 특이한데 특별히 꽃은 여성 댕기머리나 놀이개를 닮아 관상용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천연 식물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